원래 손익계산서는 크래프터 배그 있는 회사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조금 게임 회사에 특화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여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. 자,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쉽습니다. 역시 우리 삼성전자는 조단위로 노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단위로 한번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재무상태표가 중요해요, 손익계산서가 중요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그 기업이 얼마를 잘 벌고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한데, 기업을 더 깊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가 더 많은 정보를 주긴 해요.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회계 유치원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, 즉 삼성전자 얼마 버냐를 잘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. 이 정도는 먼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이제 작년 걸볼 건데,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1년치 번 돈을 나타내고 있죠. 제일 위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, 매출이에요. 매출. 삼성전자 얼마나 팔았니? 얼마나 팔았니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하겠죠. 작년에 237조 원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. 삼성전자는 보시면 재작년에는 230조, 재재작년에는 243조. 그러니까 비슷했어요. 한 200, 한 4, 50조 정도를 계속해서 매출로 일으키고 있고요. 2021년도 올해는 6개월 동안 벌어들인 게 얼마인지 한번 보면 130조 정도를 벌었네요. 그냥 단순히 곱하기 2만 하면 260조 정도니까 조금 작년, 재작년에 비해 매출이 올 가능성이 높다, 뭐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다고요. 일단 잘 벌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매출액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이 얼마를 벌었냐예요. 바로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,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건데요, 14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매출 원가가 일단 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, 만약에 이 컵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있다고 하면 이 컵을 판매하는 게 매출이 될 거고요, 매출 원가는 이 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.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메인이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원가들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하고, 우리는 이 컵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본다면 컵을 누군가한테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공장을 가지고 이 컵을 만들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 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적인 비용들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해요. 그래서 삼성전자도 당연히 매출 원가가 중요하겠죠. 얼마나 많은 삼성전자 가전, 핸드폰, 반도체가 많이 있겠어요. 근데 그것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것들과 상관없는 비용들은 어디 들어가냐면 밑에 나오겠지만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요.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요, 우리는 그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. 이거는 심플합니다. 그냥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개념이고요. 여기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매출 원가율만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보면 61% 정도 되네요.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, 삼성전자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 라고 보면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중간에 마진이 한 40만 원 있을 텐데 이 40만 원이 다 삼성전자에 남진 않을 거고 또 다른 비용들을 쓰겠죠.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, 사실 이렇게 전자 회사들은 매출 원가율이 50%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전자 제품 자체가 가격이 비싸죠. 가격이 비싼 만큼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사실은 이 정도 50% 60%면 좀 비싼 편이에요.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? 좀 만들기 쉬운 조금 작은 제품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원가율은 20% 또는 한 30% 내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. 나중에 혹시 삼성전자가 아닌 조금 더 작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원가율을 보실 때는 이것보다 원가율이 훨씬 더 작을 거예요. 이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알아두시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기업이든 매출 원가율은 기본적으로 매년 비슷해야 돼요. 왜냐하면 원가율이라는 거 말 그대로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제일 비용인데, 사실 굉장히 줄이기 어려워.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, 삼성전자도 60% 50%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고 LG전자도 비슷할 거고요, 뭐 일본에 있는 소니도 마찬가지일 거고, 이거 자체를 줄이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거여서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줄이기 어려운 거고, 그만큼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그냥 매출 원가라고 하는 개념의 성격이에요. 자, 삼성전자가 237조의 매출에서 144조의 원가를 태워서 약 93조의 매출 총 이익을 남겼다. 하지만
삼성전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가 있다?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겠죠. 자, 여러분,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타 비용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임대료, 광고비, 뭐 마케팅 또는 뭐 지급, 수수료 이런저런 수수료들 많이 나갈 거고요. 수없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56조 원 정도 된대요.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뺀 거를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해요. 많이 들어보셨죠?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. 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본연의 장사 활동을 사업 활동을 통해서 얼만큼 버냐는 건데 37조 원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. 1년에. 그러면 영업이익률, 그러니까 매출은 237조지만 그 중에 남는 돈은 37조였다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얼마다? 16% 정도가 나오네요.